제 옆에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을 대신해서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희재 대표가 나가시라고. 예, 변희재 대표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네. 예, 주보고 오늘 좀 대타를 좀 예, 부탁을 해서 나왔는데 네.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네. 예, 저를 보시고 많이 비난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미 백은종 대표님께서 저기 예전에 우리 턴나이트 강민구 대표랑 길거리에서 많이 다투고 논쟁했는데 요즘 윤석열 퇴진에 앞장서서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회적 기준을 있다 해서 아마 애청자들께서 이제 용서 제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아니 사실 저도 똑같이 미디어치나 이제 턴나이트 애청자들이나 독자들이나 회원님들 만나면 네. 옛날에 안진걸 진짜 싫었다 미웠다. 그래 요즘은 야 진짜 사람 좋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나보기 네. 전에는 이제 사실 이 미디어나 이런 에서만 접할 때는 네. 우리 저기 안진걸 소장님이나 백은종 대표님이나 모두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예 좀 뭔가 막 뿔 달려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 보면 꼭 옆집 동네 형님이고 다 예, 요만큼의 우리 정치적 예, 예. 성향만 다른 거죠. 예. 우리 나오셨는데 백은종 대표님한테 한 말씀 하시죠. 예, 백은종 대표님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까지 와가지고. 네. 이런 영광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잘하고 가겠습니다. 예. 예 뭐, 지난 뭘 또 얘기하시려고?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새로운 피켓이 또 나왔잖아요. 예. 방사형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네.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라는 곳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퇴진이나 탄핵을 위한 네. 촛불행동이나 좌우중답작 연대뿐만 아니라 예.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문제제기라고 길거리 쏟아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6월달 7월달에 하나 돼서 예. 저희 진보중도 보수연합부 심판을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요? 예. 뭐 지금 강민구 대표님하고 제가 지난 주말 보니까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 일부도 이탈해서 정말요? 예, 그 자꾸 윤석열 전광훈 막 찬양만 하니까 소개 성과를 얻으셨네. 예, 그분들도 아니 윤석열 나쁜 놈 아니냐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그리고 정치 야욕을 부리게 근데 조은진이나 우리 공화당 지도부가 요즘 뭐 윤석열 막 찬양하고 돌아다니니까 거기 신문을 느끼고 한 12분이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공화당이 실제로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으신 분들입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7년 전에 그 박근혜 정권 탄핵 때 그때 이제 국민의힘을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다시 만들어진 게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 뭐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게 조원진 씨가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공화당인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난 우리 집회에 오셔가지고 네. 뭐 저한테 우리 좀 집회가 약간만 어떻게 좀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진보 진영의 분들이 예. 많다 보니까 약간 네. 진보 색채가 되는데 우리 보수 쪽으로 약간만 좀 기울여주면 본인들도 충분히 예. 참여하겠다. 가장 오랬습니다 저희. 그래서 6월 4일날 제가 춘천에서 진보 중도 보수 연합 예. 범국민대 하는데요. 4차. 네. 그때는 이제 중도나 보수적인 분들 패널로 연설 많이 하시려고 합니다.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실제 지난 토요일도 소리소리라든지 이제 제가 연설을 했는데 두 가지를 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일단 그동안 뭐 BBK를 무죄로 만들고 대장동 뭐 부산 저축은행 불법 부실 비리도 무죄로 만든 윤석열이나 박영수, 한동훈 등이 사실 저질렀 모든 정치 공작을 이참에 총정리해서 그 피해자나 관련자 당사자 다 모이자. 근데 이재명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 뭐 노무현 죽이기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럼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다 그건 나쁜 짓인데 박근혜 최순실은 잘했다고 뭐 하면 중도나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결합할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 미호 때려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강민구 대표님이랑 변희 대표님이랑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박근혜 전 국정농단 수사 때 뭐 진짜 비리가 있고 퇴진 사유 있고 탄핵 사유 있는 것도 있지만 네. 태블릿피시 원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짜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조작질 또는 과장을 했거든요. 그걸 물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처럼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문제 있다. 네. 의혹이 합리적이다. 네. 제가 이런 분 이런 층위는 좀 다르지만 네. 그 이야기를 제가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 보수적이나 중도적인 분들의 입장에 서서 네. 근데 거기 천여 명이 모인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시더라고. 맞다. 탄핵 국면에서도 혹시 윤석열 한동훈 장난친 게 있으면 네. 지금이라도 밝혀내자. 그게 이러면 그렇다 해서 탄핵이나 퇴진이 다시 물러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제가 용기를 좀 관심과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30%가 문제예요. 강민구 대표님 그죠? 그 30%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네?
곧 무너질 거라 봅니다. 어떻게 해서 무너진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권은 탄핵을 당했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정권은 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만큼의 그런 뭐 TK 지역이나 이런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는 상태고 검찰 가족 뭐 그거 검찰이라 그래봐요. 네. 뭐 지금도 계속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 예, 후보자가 과거에 또 조작 날조 수사가 네. 드러나고 이러잖아요. 네. 그 검찰 지지한다는 게 검찰 지지층 그대 봐야 뭐 몇 프로 되지는 않을 거고 네. 저는 윤석열 대 지금 그 지지율 30%도 머지않은 사이에 곧 깨질 거라는 예, 예, 예. 네. 우리 그리고 이제 강민구 대표님 오늘 이제 첫 나오셨으니까 턴라이트 TV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 턴라이트 들어가 보면요. 저는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아, 그래요? 보수 유튜버님이 전광훈과 윤석열과 싸우는 최전선에 그래요? 강민구 대표님 있어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광훈 씨는 사실 목사도 아니잖아요. 사이비 중에 그런 사이비가 없고 권력을 그런 탐욕도 없는데 네. 길이도 엄청 있고 그 선봉에 강민구 대표님이 있어요. 아. 그래서 강민 대표님 일요일마다 정광 교회 앞에 가서 네. 항의실해요. 그래요? 그걸 또 서울에서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승진내래요. 그런데 서울 정광 대표가 승인하신 거예요? 예, 별도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에 대한 대응. 저는 평화나무 김용익 목사하고 임선성하고 예. 저희는 국민의힘 앞에 가서 정광훈이랑 유착돼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문제 제기하고 텐나이트 네. 강민 대표님이랑 서울의 소리는 정광훈 교회까지 직접 가서 아. 이건 진짜 정광훈은 정말 사회에서 네. 청산해야 될 모순덩어리다. 강민구 대표님 네. 저희 유영한 뉴스 코멘트를 처음 나오셨는데 예, 처음 나왔습니다. 원래 변희재 대표가 나오실 때는 예. 안진구 소장님이 좀 말을 좀 자제하셨는데 오늘 변희재 대표가 안 나오시니까 아니, 그냥 강민 대표님 처음이니까 제가 좀 소개도 해드릴 겸 턴라이트 TV도 알려드릴 겸 방금 말씀하신 그 우리 정광훈 교회 앞에 집회를 매주 일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이번 주 일요일은 우리 그 서울의 소리 팀들과 함께 연대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정광훈 교회 앞에 집회는 네. 우리 서울의 소리나 턴라이트 TV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될 것 같고요. 많이 네. 시청해 주십시오. 근데 말이에요, 안 수장님 네. 그리고 강민구 대표님 이제 야간 집회 시위를 금지하겠다. 이거 이 집회 마음대로 못 하시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에 이제 그 의료민영안이 뭐 한반도 대응안이 또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묻지마 수입하는 네. 문제로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 시민이 또 나와서 집회를 했는데 야간 집회 당시만 해도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네. 문화재 형식으로 했어요. 예. 근데 탄압을 받고 제가 구속도 됐는데 그때 구속됐었어요? 네. 이혼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겁니다. 야간 우리 헌법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사전 검열이나 사전 허가를 네.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자유조항에만 사전 검열의 허가가 금지되어 있어요. 네. 그냥 그 정도로 집회 언론 출판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 수정헌법 일조의 취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구속 상태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안진걸 소장님이 하신 거구나. 예, 안진걸 vs 국가 사건이요, 이 사건이요. 그 미국에 보면 누구 대 누구 알았어요. 사건, 누구 대 국가 사건 하잖아요. 그래서 위헌 판결을 내서 야간 집회가 허용됐고, 그 야간 집회가 이제 허용된 다음에 가장 그 자유를 누린 것은 어떻게 보면 극우단체나 보수단체 분들 많이 밀었어요. 아, 정광훈이었어요? 네, 수준은 집회 전혀 못했는데 요즘 국민들도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국민의힘이 또 제안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가에서 너무 큰 소음으로 야간에 집회를 한다면 그 정도는 조금 제한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주택가라든지 주무시는데 밤새 막 앰프 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놈들은 이거예요. 그냥 윤석열 퇴진 탄핵의 불길이 우리 진보 중도 보수 연대까지 확대되어 가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네. 보고 싶은데요. 네. 한 두 가지는 가지. 첫 번째. 예, 한 가지는 지금 그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요 정권이 박근혜 정부가 탄핵 당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자아요. 그때 탄핵 과정 당하는 과정을 봤을 때 촛불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탄핵을 당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네. 그때 밤중에 저희들이 그때 이제 TV로 촛불 집회 장면을 볼 때 밤에 막 이렇게 횃불 같은 거 들고 촛 들고 행진하는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는 모습. 맛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그때 저희 보수 쪽의 입장에서는 위압감을 느꼈고 예. 막 가슴에 진짜 막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땐 좀 더더욱 횃불 막 그랬었는데 진보 진영 쪽 분들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겁도 날 겁니다. 그래서 야간시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의미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네, 또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해한다 그러면은 네, 그 또 하나는 집시법이 약간 개정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배를 못 쓰고 다니는 김상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 고소당할라. 아니 뭐 김상진 이야기하면 고소당해서 유영하 교수님 고소당하고 저 네 번 고소당하고 저 강동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야 돼. 여러분 저 조사받으러 가게 생겼어요. 저도 조사받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하루 종일 집회만 네. 하고 돌아다니고 네. 잘 아시겠지만 누가 집회를 한다 이러면 아니 나 집회의 목적이라는 게 투쟁의 대상 앞에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들의 집회는 집회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남의 집회 방해하러 다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개정은 필요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남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 집회 대중에게 스피커를 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 집회 스피커를 쏴요. 그건 금지야. 김상진, 안정곤 씨 등이. 그러니까 평소에도 폐린 우기 많았는데 맨 다른 사람 괴롭히는 의혹을 이제 지적을 받아요. 네. 예, 또 김상진 이야기하면 또 고소당하지도 지금 토요일 하는 촛불 집회도 뭐 매주 자기가 뭐 맞불 집회 한다고 그러고 네. 있고. 그러면 언론들이 또 속없이 맞불 집회라고 써요. 그 맞불 집회가 아니라 방해 집회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강민구 대표님. 저 명교회도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민구 대표나 베니 대표님한테 제가 고마운 게요. 저분들이 예전에 저는 입장이 달랐을 때도 우리 옆에 와가지고 괴롭히는 집회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각자 한 100m쯤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예. 저희가 탄핵 찬성 집회를 하면 저분들은 좀 떨어져서 탄핵 안 된다. 신사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 돼요. 뭐 예를 들면 김상진 씨는 안중근 씨 보고 저희 편이 되어달라는 말 어떻게 하겠어요. 입장이 다른데.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집회 괴롭히지 말아야죠. 집시법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딱 그것만 저는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가 밤새 소음이 있으면 그거 제한하고 그다음에 다른 집회를 고의적으로 괴롭혀서 스피커 쏘는 것만 네. 제한하면요. 많이 좋아져요. 강 대표님이 더 추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뭐 아. 예, 집시법을 워낙 예. 워낙 선수시라. 네, 제가 집시법. 우리 터널TV 구독자가 29,800명. 아,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이고 뭐 정광호 이성열과 싸우는 터널TV. 그러면은 좀 3만 명 한번 만들어 주세요. 강 대표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돼요? 예,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두 분이 대화 좀 하세요. 제가 좀 저는 터널TV를 지금 관찰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게 원래 이제 보수 진영에서의 논객. 농객은 아니고요. 저도 사실 네. 아스팔트에서 활동을 하는 아스팔트 네. 농객. 근데 그 변희재 대표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때 그날도 토요일 뵈니까 두 분이서 막 손잡고 어디 막 뛰어가더라고. 하여튼간에. 근데 그 윤석열 정권에서 뭐 입장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예. 입장이 상당히 좀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어떤 건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 네. 거 아닙니까? 네. 현재 그래서 안진구 소장님도 만나게 되고 백운정 대표도 만나게 되시고 또 유용한 뉴스 코멘트도 나오시게 되는데 네. 그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은 한 번도 네. 저희 이 방향성을 한 번도 수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하던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탄핵이 굉장히 오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우리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오류 중에 하나 태블릿 PC의 네. 조작 날조를 잡아냈던 거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네.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 윤석열 검찰 네. 그때 이제 박영수 특검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굉장히 불신을 했었고 그 처음부터 이 규탄을 하고 퇴진 집회를 하고 막 그랬던 저희 이제 사람들인데 네. 대부분 저희 같은 사람들이었다가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조국과 싸우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보수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보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고 이거는 나쁜 놈이었다가 조국 장관을 막 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때부터 슬슬 보수들이 마음이 돌더니 결정적으로 이제 동아일보에서 네. 그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죠. 이 천안함 모자를 한번 쓰고 나왔거든요. 천안함 모자. 네, 천안함 모자를 쓰고 네. 사진 한번 찍혀서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보수들이 이제 아 윤석열을 보수로 완벽하게 전향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저희 변희재 대표 저 정도 빼놓고는 거의 대다수의 보수들은 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다 이렇게 변, 그래서 우리 변희재 대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집단 떼변절했다고. 아. 예. 그래서 우리 저희가. 오리지널은 욕인데, 원래. 예. 그러니까 아. 저희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오류가 심각하다. 그 중에 하나를 변희재 대표가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 네. 예, 그 태블릿 PC라는 이 오류를 잡아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은 많다고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 대표님, 근데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주제 두 번째인데 사실상. 조중동은 저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물어보셔도 반드시 폐간시켜야 된다고. 아, 아, 왜 그래? 나이스! 왜냐면, 이제 뭐 저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이라는 저런 허구를 만들어낸 것도 조선일보가 만들어냈거든요. 조중동이 저렇게 윤석열을 한 1년 정도를 거의 이제 검찰총장 퇴임 직전부터 네. 1년 정도를 거의 뭐 매일 윤석열 찬양가를 불러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대구에서 조선일보를 받아보시는데 네. 그런 매일 신문을 받아보시는 어르신들이 네. 그런 조선일보의 기사를 매일 보시게 되면 윤석열 이거 우리 보수시장에서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욕하지 마라, 야, 야, 하면서 맨날 그러셔요. 그 정도로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네. 그 1년간의 세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중동이 이 우리 보수진영, 특히 보수진영이 미치는 이 해악이 너무 크다.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네. 박근혜 탄핵을 시킬 때도 예. JTBC에서 이 태블릿 PC. 태블릿 PC의 오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막 받아쓰기 시작하면서 아... 그 종편에서 24시간 떠들어댔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도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종편이나 조중동의 이 폐해가 너무 크다. 권력까지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없던 권력도 자기네 입맛대로 만들 수 있고 권력 언론이 이래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조중동이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일보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예요. 예, 홍석현 씨하고 원래 홍석현 씨가 가장 정치적인 인물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대통령까지 해먹으려고 예, 했죠. 그러니까 조중동 전부 다 세계 전부 다 저는 홍석현 집안은 그 밝혀진 사실 아닌가요? 친일적 성격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그렇죠. 전형적인 대표적인 친일 이제 반미적인 동아일보 김성수는 예, 워낙 예. 유명하고 그 저는 이제. 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어떤 여러분. 부분이요? 네. 자,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 네. 저분들은 저희랑 다른 이유로 그때는 저희들은 오히려 지지를 한 입장이었고 정말 황당해 지금 생각. 윤석열을요? 예. 네. 누가 지지했어요? 중앙지검장 시절에요. 아, 중앙지검장. 예. 아, 네. 특검 때나. 아, 네. 그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사람 잘못 보고 큰 실수를 한 거죠. 당시에 뭐 대부분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김현승 이사님은 얼마 전에 촛불집회에서 통렬한 반성을 하더라고요. 종편에 나와서까지 윤석열 옹호했었다. 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연대 있을 때나 민생경제 때 네. 윤석열 막 응원하고 그랬어요.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당시 저분들은 윤석열 한동훈을 보아하니 저희들이 퇴진 탄핵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원래 평소에도 저놈들은 조작질이나 정치질을 해온 자들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셨어요. 성부적으로. 예. 물론 퇴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달라가지고 정반대 입장이었는데 근데 저는 저분들이 존경스러운 게 윤석열 한동훈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계속. 그다음에 탄핵에서도 일부 조작질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권력을 누려서 대통령까지 되고 예. 그러면 저놈들은 나쁜 짓을 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당선되자마자 변희 대표님이나 강 대표님은 이놈은 퇴진해야 된다. 당선되기 전부터도. 네, 당선되기 전부터.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근데 검찰총장 할 때 탄핵시켰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대다수 보수들은 방금 전까지 분명히 윤석열 한동훈이 나쁜 놈이라 해놓고 네. 당선되니까 갑자기 윤석열 만세를 치는 거예요. 이걸 변희 대표나 강민 대표님은 죽어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고 저희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네. 인간이라는 게 아니 자기가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어. 탄핵이나 퇴진이 무효라고 주장을 했어. 네. 그걸 주도하고 심지어 조작질까지 했다는 혹이 있는 게 윤석열 한동훈 입단인데 갑자기 윤석열 한동훈 만세를 어떻게 치냐고요. 아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렇죠. 입장이잖아요. 비판도 많이 하셨죠. 비판적인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이나 이렇게 직접 사익을 취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전혀 없는데. 300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금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유동규 같은 사람이 말을 또 바꿔버리고 네. 없는 증거를 지금 괜히 조작을 하려고 막 그러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도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그때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좀 다르죠. 그 부분은 예.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예. 있어요. 괜찮아요. 네, 뭐 이제 네, 저희들끼리도 예. 조심스럽게 아, 토론하는 그래요? 부분이니까. 아, 예. 수사들 하실 때. 아, 그럼 왜냐면 예.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이제 맨 그렇게 뭐 수첩이 튀어나오고 태블릿, 없던 태블릿 PC가 또 갑자기 나오고 막 이런 저기 증거 네. 조작들이 많았었으니까. 하여튼 그 태블릿 PC라는 네. 오류라는 건 이제 변희재 대표님과 주장하시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성을 이제 안진구 수사님이나 같이 저희들 김용민 목사님이나 저희들 봤을 때 그러나 상당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네. 그러나 박근혜가 탄핵당하면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국정농단 당한 부분이 과연 태블릿 PC만 터져서 그런 것이냐라는 아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는 좀 다르게 또 우리가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1600만 명이나 나오게 된 것이 태블릿 PC 하나 때문에 나왔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시초가 태블릿 PC가 영향을 많이 시초가 됐었으니까 자극을 좀 촉발을 네. 했었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당시에 태블릿 PC 보도도 일부 영향을 끼쳤지만 세월호 참사나 메리츠 참사나 백남기 농민의 어떤 억울한 죽음이 영향을 많이 끼쳤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없는 거 예, 판단한 지도자가 이 국민들의 분노를 느꼈지 보도 중에서는 JTBC 태블릿 PC 보도도 영향을 끼쳤지만 예. TV조선 보도에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의상실에서 최순실이 이제 박근혜 옷 맞추러 갔을 때 옆에 생정관 두 명이 핸드폰을 예. 닦아서 갖다 맡아주잖아요. 이게 TV조선 특종 보도였는데 그게 저는 더 국민들에게 아니 근데 왜 TV조선은 돌변해서 박근혜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거기까지는 제가 뭐 깊은 내막을 네, 거기까지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우리 변희재 대표가 잘 압니다. 당시 조선일보와 박근혜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중앙일보도 네, 네, 그래서 조선일보 사이 안 좋아 조선일보가 그래 어느 순간에 약간 강민대 말씀 맞는 거예요. 박근혜 찬양을 외치다가 어느 순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돌변해서 죽이기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도 마찬가지네. 사이가 그렇게 좋다가 뭔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조선과 중앙이 앞장서서 윤석열 내쫓을 수도 있는 거네. 조중동이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 탄핵이야 금방 시키겠죠. 정통 그때 박근혜 정권은 우리가 보기에 정통 보수 정권이라고 보잖아요. 정통 전통적인 네, 우리 보수 근데 윤석열은 사실 사이비. 본인도 보수도 아닐 뿐더러 본인의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플랫폼으로 국민의힘을 이용했을 뿐이니까 이런 거 하나 날리는 거면 금방이겠죠.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어냈으니 자기들이 날리는 것도 이거는 좀 웃기는 것 같으니까. 아니 그 언론은 항상 싹 얼굴 가리잖아 그냥 뭐 그냥 뭐 아니다 그런 말이지. 그 조선일보가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김일성이가 6.25 때 서울 딱 점령하니까 호혜를 뿌린 거 아니야 호혜. 네. 이제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행복하게 됐습니다. 김일성 만세. 전환폐하 만세 친 다음에 갑자기 또 김일성 만세. 1월 1일 날은 그 일제 때 조선일보를 보면은 천황폐하 만세, 동아일보 마찬가지고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천황의 사진이. 맞습니다. 일장기까지 걸고요. 우리 강민호 대표님은 살기 위한 정통 민족주의 보수셔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서 그리고 일제 만행이라든지 특히 좋으십니다. 보수란 이름으로 일장기를 예. 들고 서울 시내를 휘젓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분노하셔요. 이건 예술 선배님이다. 아무리 제가 예. 제가 보수적인 성향이라도 예. 글쎄 우리 어릴 적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 감히 동네에서 일장기 흔들 예? 그런 생각이 나 했습니다. 일장기 이런 건 저도 죽었다. 강민호 대표님 저희가 모신 건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께서 강추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죠? 과거에 뭘 했다 그래서 안진구 소장님 뭐 구속돼서 감옥 갔다 와서 우리 같이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았어요. 나경원하고도 손을 잡을 준비가 돼 있어요. 나경원 전 의원님 윤석열한테 그렇게 짓밟히고도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음 총선 나오려고 동작구 현수막을 막 걸어놨더라고요. 나경원이가요? 근데 나경원 지역구 이복현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오거든요. 나경원 공천도 못 받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퇴진이나 타도나 탄핵에 나오면 저희는 그동안 나경원의 문제점을 제일 많이 고발하고 문제 제기했지만 그걸 뒤로 밀어놓고 일단 손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내쫓자. 네. 그 굉장히 하루라도 빨리 그게 굉장히 저는 그 중요한 그 나경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구 경북에 그 실제로 그 지역에서 오랜 동안
이 활동해온 정치 지망생들이 요즘 굉장히 지금 불만들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윤석열 당원들마저도 네. 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왜냐면 지금 내년에 이미 총선에 꽂아놨다라는 소문도 네. 나고 있으니까. 강남 서초권하고 네. 영남권에 정치검찰 앞잡이들이 수십 명이 지금 명단이 돌아요. 네. 그럼 박민식이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저께 청문회 보니까 자기 총선 안 나간다는 얘기 절대 안 하던데. 네, 이거 무조건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반 지역구 원래 부산이잖아요. 검사 출신이면 뭐 강남 서초. 분당, 아, 분당 쪽도 예. 분당 부산 버리고. 예, 아니까 윤석열하고 쇼 붙여서 태용호 박민식 이자들은 쇼 붙여서. 특히나 이렇게 조작 날조에 예. 전직이 있는 검사들은 더 챙겨주겠죠. 맞습니다. 그 뭐 변호사법, 뭐 변호사 뭐 겸직 금지 조항 다 위배했던데. 이 사람 완전히 그냥 말이 법조인이지 그냥 범죄자더만요. 아 역시 사이다 사이다 우리 강명희 대표님. 이 뭐 모양만 법조인이지 뭐 보니까 조작 날조 또 해가지고 수첩 또 없는 수첩 조작 만들어내가지고 예. 판사를 또 기소시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했던 짓을 그대로 과거에 했더만요. 맞아요. 특수부. 예. 같은 특수부예요.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자들이 윤석열 눈에는 굉장히 예뻐 보이는 거죠. 지나 가나 뭐 이렇게. 의원할 때 변호사 활동을 했어요. 돈도 벌고. 김남국 씨가 지금 코인했다고 난리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근데 그건 돈을 잃었다는 것도 있고 벌었다는 것도 있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그럼 박민식은 김남국에 비하면 의정활동 중에 코인 불법은 아닌 어쨌든 코인한 것만으로도 지금 국민들이 실망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의원 활동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돈까지 번 사람은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죠. 이 뭐 참 네. 돈을 뭐 이중으로 벌고 이걸 떠나서 조작 날조를 했던 사람은 네. 이게 우리나라 검사가 일단 조작 날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법조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조작 날조를 하는 이런 검사들은 누가 도대체 처벌을 하냐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저는 앞전에 우리 그 민주당에서 네. 이 검수완박 네. 처음에 원한 그대로 밀어붙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역풍분다고 안 했잖아.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잡을 줄 몰라서. 그러니까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만들면 돼요. 맞습니다. 네. 지금 네. 저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검찰 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면, 네. 검찰 이거 완전히 그 갑질에 네. 다 느끼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검찰은 완전히 그냥 아예 공중분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니, 검찰은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뭐 피고인 피자로도 조사를 많이 받아왔지만, 고발이 는 검찰권 행사를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고발인도 죄인 되듯이 해요, 이놈들이. 갑질과 그 고압적인 태도가 완전히 예. 몸에 배어 있어요. 한 번이라도 검찰 조사를 네. 받아보신 네. 분들은 다 저희하고. 그리고 저는 어제 청문회를 네, 보면서 아, 박민식이가 한동훈과 겨루겠구나. 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뭐 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총선도 나가고 뭐다. 박민식 나도 윤석열 뒤를 이어서 대통령 대권에 도전할 수 있어. 뭐 아니,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 난. 윤석열 지지하는 그 팬클럽 층이나 그 팬들 층에서는 예. 한동훈이가 자기 대통령이에요. 박민식은 안 돼요? 박민식은 아직까지는 안 돼요. 안 나오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한동훈은 자기 대통령입니다. 벌써. 한동훈이냐 김건희냐 갖고 논쟁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박민식 어디 못 끼는 거야? 박민식 못 들어와요. 아,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더 열심히 더 해야 되나? 한동훈이냐 김건희냐 심지어. 이게 지금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김건희냐 한동훈이냐 이런 논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어르신들 사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참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래서 그분들 한동훈 지지하는 건 왜고 김건희 지지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 되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예뻐 보이는 거죠. 우리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해도 괜찮은 거고. 착한 주가 조작이 되는 거고. 착한 주가 조작 그런 것도 있나? 한동훈은 예. 한동훈은 왜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김건희 여사는 사실 뭐 네.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 예. 이제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차기 대권에 대한 또 이제 있겠죠.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국민의힘을 받아봤을 때는 네. 마땅치 않고 그게 이제 보이는 게 대안으로 보이는 게 한동훈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천하 좀... 한동훈은 정말 천하 제일의 싸가지입니다. 살다 그런 사람 처음 보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비토가 꽤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건방지고 아나무인이니까. 예. 보수층 사이에서도
밥맛이다. 쟤는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강민구 대표님, 오늘 노무현 대통령 14주기인데요. 예. 윤석열이가 그 꽃을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이런 점들 또 뭐 김기현이라든가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또 대거 참석한다고 하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네. 글쎄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네. 노무현 진보 진영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중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저도 좋아해요. 아. 네, 저도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 5년차 때 네. 일하신 게 굉장히 저도 뭐 박수를 막 쳤던 그 네. 기억이 나고 돌아가셨을 때도 네. 마음이 아파했던 예,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렇게 또 주기가 되고 하면 찾아가고 하는 게 그것도 뭐 그런 것 가지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아, 이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꽃 보낸 거는요? 그래서 그 저기 좀 전직 대통령이 들어도 한번 찾아가거나 좀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 기념식은 아니더라도 예. 그 전날 정도 해서 찾아가서 권양수 여사도 만나고 자기는 필요할 때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각은 그렇게 던질라고 생각하거든요. 뭔 천억을 드린다고? 생각을 천억을 드려서 꾸미는 나라는 없어요. 아, 생각을 그대로 둬야지.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정말 예. 노무현 뭐 무슨 울었대면서 아닌가? 그때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 김건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네, 김건희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보통은 숨 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을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 집단은요 숨 쉬는 것도 조장하는 집단인데 세상에 윤석열이 전두환을 찬양하고 이명박을 찬양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네. 추모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명박과 정치검찰이 죽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BBK를 무죄로 만들고 이명박 치하에서 승승장구했고요. 그때 이 이명박과 특수부 정치검찰들이 노무현을 죽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어디서 감히 꽃을 진정성 보네. 있는 추모를 해야죠 하더라고요. 이게 좌우 양쪽으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 방금 우리 네.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셨는데 박근혜 탄핵 이후로 무려 1,000명 가까운 보수적인 맞아요. 인사들을 맞아요. 거의 강압 수사를 했고요. 맞아요. 그 중에 200명을 구속을 했고. 네. 한 5분 정도. 그 과정에서 이제 네. 스트레스 때문에 다섯 네. 분이 이제 목숨을 그냥 스스로 끊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 그러니까 윤석열은 진보고 뭐 보수고 이걸 떠나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때그때 진보도 밟아버리고 네. 그때그때 보수도 밟아버리고. 맞습니다. 한마디로 빨리 그냥 속아내는 수밖에 없는,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시켜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는 인정하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윤석열은 절대 전, 예, 지금도 네. 아직까지도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서 또 제가 우리 강민구 대표님 위해서 탄핵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탄핵. 예. 이 좌우 중도 집회. 예. 오늘 강민구 대표님이 이렇게 우리 뉴스 코멘트에 나온 사실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유,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데 요만한 차이, 그죠? 과거에 뭘 했던 간에 이런 차이보다도 이 몰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럼, 예. 그때 가서 공론장에서 토론도 하고 왜 안진걸 소장이 집법으로 구속됐나 그것도 그때 가서 토론하고 같은 그렇게 출발하는 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저 변희 대표님이나 이런 분이 예. 소중하다. 최근에 제가 안진걸 소장님이나 김용민 목사님이나 예.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나 네. 이렇게 친해지면서 네. 느낀 건 네. 그 전까지 우리가 솔직히 이념 가지고만 싸웠던 게 너무 부질없다는 생각. 그렇죠. 예, 이념 갖고를 필요 예, 없어요 예, 전혀. 너무 부질없고 네. 정치적 성향이 약간 다른 부분은 그냥 웃으면서 선의 경쟁하고 그럼요. 지면 예. 깨끗하게 인정하고 네. 그런 문화가 앞으로 성숙되는 문화가 아닌가 네. 생각되고 요즘 제가 이게 바로 이제 정치 신정치 트렌드 아니냐 네. 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진걸 소장님도 TV조선 그런 데 나가시지 왜? 종편은 저는 원래 종편은 안 불러줘요? 아니 불러도 거부고요. 네, 종편은 근데 뭐 요즘은 아예 안 부르죠. 그냥 공중파에서도 이제 저를 부담스러워서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한 YTN 마지막으로 가고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그다음에 KBS 라디오 지금 TBS 라디오만 TV조선 사장한테 누구지 그 뭐 김 무슨 사장이지? 뭐 예. 회장인가? 전화해서 나 안진걸인데 니네 방송 좀 나오고 싶은데 아니요 저는 우리 서울의 소리 예. 자 지금 서울의 소리 108만 104만 돌파했잖아요 예. 어저께 오마이TV가 15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박시현TV가 43만 돌파하고 네. 그리고
어젯밤에 CCTV 봤는데 35만 5천을 돌파했더라고요. 네. 난 안진걸 TV, 임세은 TV. 안진걸 TV 예. 지금 10만. 8만 9천 명 돌파했고요. 아, 10만을 코앞에 두고 예. 있네. 우리 용화 교수님 6만 2천 돌파했고요. 예. 텐나트 TV 지금 이제 아까 3만 명이 3만 명 돌파하고 막 돌파하네. 저는 종편이 공중파 이제 안 나와도 돼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예. 오히려 우리가 양심의 명령으로 활동하는 진보계 네. 유튜브들 또는 예. 정통 보수 유튜브들 중에 예. 정말 이빠른 소리 하시는 예. 분들끼리 연대해가지고 거대한 아니, 판을 만들자.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양해하고 설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강 대표님 오늘 이제 안진걸 소장님이 오늘 그래도 좀 후반부에 가서는 자제를 하셨는데 앞에도 강 대표님 소개해 주는 이야기 어색할까? 예, 강 대표님 예. 오늘 저 되게 끝날 시간 됐으니까요. 예. 하고 싶으신 얘기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안진걸 선생님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예. 길게 하십시오. 아유, 예. 또 우리 서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네. 우리 대부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정치적 성향이 아마 진보 성향이 많으실 텐데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는 과거의 막 이념 가지고만 싸우는 시대는 진짜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념 가지고만 하는 사람들은 지금 길바닥에 나가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태극기? 네, 뭐 좌파들과 전쟁한다 아. 그러는 사람들. 또 진보 진영에서도 좀 그걸로 달리시는 분들도 일부가 계시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앞으로 점점 퇴색돼가지고 앞으로는 더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정치 문화, 새로운 정치 트렌드가 요즘 변희재, 안진걸, 김용민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네. 이제 서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네. 타협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지. 네. 무조건 좌파는 나빠, 우파는 나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 우리가 예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새로운 정치 트렌드 더 확대하고 우리 편을 예. 더 많이 풀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고 예. 그 자아중답작 집회 가보면 뉴페이스 코너가 있거든요. 예. 새로 진보중도 보수연대나 이제 김현성 이사 그래서 발언했었죠. 임세은 소장은 이미 뭐 거의 뭐 단골 소진 같은데. 뭐 거의 리더급이고요. 네. 백운종 대표님, 최재쌤, 안혜욱 선생님. 예. 유용하 교수님도 지난 토요일 날 오셨어요. 네. 그럼요. 원래 발언 부탁했는데 안 하시고. 아니, 안혜욱 선생님 발언 기회를 안 주더만. 아니요. 아니, 저기 춘천 집회 때. 예, 춘천 집회 때. 예, 예. 대신 서울에서 우리 김병삼 부장님이 락커로 쏘고. 아, 우리 김병삼 부장 거의 투사됐어요. 투사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니, 초신님을 능가한 투사가 됐더라고 네. 김병삼 부장이 이 진보중도 보수연대가 윤석열 퇴진 탄핵만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동안 진보중도 보수 간에 서로 오해하거나 편견이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네. 정당한 비판 넘어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비내대표와 강민대표 이야기해보니까 예를 들면 정통 보수 쪽에서 노조나 노동운동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해가 되고 근데 일명 화물연대 같은 정말 고생하는 15시간씩 막 고생하고 고속버스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귀족 노동자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정통 보수신데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함께 이야기해 줬을 때 저는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서로 배우고 지난주에는 예. 우리 간호사 분들이 나와서 또 거리에서 집회하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봤는데 이재명 민주당하고 네. 거기에서 집회했고 지난 토요일 집회 엄청 많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스님들이 시국법회를 예. 하셨고 또 촛불 집회 우리 있었고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 네, 있었습니다. 예. 이번 주는 어떤 집회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촛불 행동 촛불 집회가 예정대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매주 토요일은 촛불 행동 촛불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네. 전국 순회 본국민대회 하잖아요. 그게 6월 4일 춘천이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3시에 춘천 시청 광장 앞에 삽니다. 5월 31일 날인가 민주노총 파업한다는 날 아닌가요? 그건 이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고 네. 환경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거의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하는 수준까지 와 있고 네. 어민들이 올라온다면서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기본소득당 용인대표도 왔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퇴진이나 탄핵 아직 못 정하고 있잖아요.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이 투쟁 수위를 윤석열 아웃 정도로 끌어올렸어요. 이제 저는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먼저 좀 퇴진이나 탄핵을 결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민당에도 좀 견인이 되고 자극이 네. 될 겁니다. 용혜인 대표는 야사당 공조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게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강 대표님, 네. 아, 또
아니 그게 안진걸 소장님만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아, 이제 마지막 인사는 말 많이 상대적으로. 강 대표님이 하시는 거로. 트윗나이트 TV 구독하기 좋아요, 여러분. 유영아 TV, 안진걸 TV, 임세은 네, TV, 인사이트 TV. 안진걸 소장님하고 저랑 뭐 하여튼 뭐 워낙 뭐 하여튼 그런 사이니까 제가 농을 좀 많이 했던 점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놀려야 재밌으시죠? 아닙니다. 자, 오늘 유영아 뉴스 커멘터리 오늘 우리 강민구 대표님과 예. 또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강민구 대표님 시간 되실 때마다 좀 자주 나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재밌었습니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예. 변희 대표님하고 좀 달라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 예, 그 제가 좀 더 치우친 오른쪽이라. 아, 그래요? 변 대표님은 친데레 스타일이고요. 아. 강민구 대표님은 굉장히 품성 좋은 성인 아저씨 스타일. 예, 아주 인상이 예, 부드러우세요. 아주 좋으세요. 예, 예.